Keep it up, keep it up, let's go! Miss Earth 2022 is... Korea! This, of course, makes Miss Earth Air 2022 Australia! 2021 미스 코리아선 최민아수가 미스 어스 2022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미스 어스는 세계 4대 미인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세계 4대 미인대회인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 미스 인터내셔널, 미스 어스에서 한국인이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29일 오후 6시 필리핀 오카다 마닐라 호텔에서 열린 미스 어스 2022 본선에서 최민아수는 1위에 올랐습니다. 미스 어스는 환경보호를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 미인대회인데요. 최민아수는 콜롬비아, 팔레스타인,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최종 4위에 진출해 우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1위로 호명되자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지켜본 모든 이들에게 감격을 전했습니다. 세계 4대 미인대회에서 역대 한국 대표가 거둔 최고 성적은 미스 유니버스 2위, 미스 월드 2위, 미스 인터내셔널 2위, 미스 어스 4위였습니다.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최민아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전 심사 때부터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인텔리전스 심사 일환으로 진행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캠페인 당시 수중 촬영을 활용한 해양 쓰레기, 사육 환경 등으로 고통받는 돌고래를 표현했습니다. 이를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해외 포럼의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최민아수는 지난 10일부터 마닐라에서 86개국 후보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최민아수는 대회 전 밝힌 한국을 대표해 가장 멋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대로 한국 최초 세계 4대 미인대회 우승 기록을 썼습니다. 최민아수는 수영복, 비치웨어, 드레스 등 미스어스 사전 경연에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 특별상 1개를 수상했습니다. 참여한 6개의 경연 중 4개의 경연에서 수상에 성공한 그는 미스 콜롬비아와 공동 1위의 이름을 올리며 유력한 수상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우아한 미모에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태도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매력을 뽐내 최종 1위에 뽑혔습니다. 공식 SNS에서 결과를 지켜본 글로벌 누리꾼들은 한국 축하해요, 최민아수 아름답네요 등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1999년 호주 출생인 최민아수는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2021년 미스 코리아 선에 선발된 후 글로벌 EMBA와 계약을 맺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8월 채널A 서바이벌 예능 펜트하우스에 출연해 지략가의 면모를 뽐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최민아수는 서울 한남동의 집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아파트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을 선보이며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최민아수는 일리노이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며 한 학기만 남겨준 상태입니다. 그는 방송에서 지금까지 부모님께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다며 지금도 생활비와 학비를 합치면 유학생활 1년에 1억 원 이상 드는 것 같다. 이제는 금전적, 정신적으로 독립할 때가 된 듯해서 서바이벌에 나서게 됐다고 솔직한 자신의 상황을 밝혔습니다. 최민아수는 또 20대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던 미스코리아 대회에서도 꼭 1등을 하고 싶었는데 1등을 할 만큼 노력했지만 결국 2등이 되어 안타까웠다며 남다른 승부욕을 드러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하동군 홍보대사로 활동해오던 그녀는 이번 한국인 최초로 세계 4대 미인 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면서 꿈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멋진 활약을 펼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Miss Earth Air 2022 Australia.